자, 중머리 칩시다. 예. 자, 동궁 가궁 가궁궁 궁궁궁 궁궁 칩시 잘했잖아. 보경님 어서 오셔라. 가궁궁 궁궁궁 궁궁궁 가궁 가가 궁궁 잠깐만 여기서 좀 한 번만 숨을 고릅시다요. 저기 뭐야 여기 지금 최 여사님이 아직 저기가 안 정해졌어. 닉이 최 여사님 닉을 누가 하나 저기가 우리 장목님이 지어주셔도 좋은데 장목사님 한번 지어주셔. 닉 하나 닉 이따가 아, 이따가 제 거 지는 것도 좀 우리 삼양님이랑 이따가 이제 생각하셔서 하나 쓰기 이제 장목님 그렇게 그래도 술술 나왔는데 그렇게 또 빼고 그래요? 그리고 최 여사님하고 네. 여기 몽실님 몽실님은 지우셨어. 몽실님. 아 몽실님은 지금 내가 그 두 번을 해서 북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지금 했나 이 말이오. 난 또 무슨 얘기했어. 니글 이제 우리가 이제 시급하니까 하나 지어주십사 이것이고 예, 시급한 게 우리 현님들에게 한번 하나 좀 지어주셔봐봐. 아, 자 그렇고 중무리를 이제 우리 새로 오신 현님들 때문에 좀 저기 잠깐만이 짚고 넘어가게. 자, 중물이 이제 덩. 덩은 합이요. 합. 첫박 시작을 알리는 이 북채로 복판을 때려 주십시오. 이것이 덩이야. 이것이 덩. 이것이 덩. 자, 왼손 손바닥으로 왼편 공편을 이렇게 때려 주는 거. 이것이 찰싹 뺨따리 듣기 딱딱 때려 줘. 이것이 궁. 이것이 궁. 이것이 궁이에요. 궁. 자, 덩궁 해볼까요? 덩궁이야, 이것이. 한 번 더. 덩궁. 자, 그 다음에 이제 딱이 있어. 딱은 오른쪽 북채로다가 변죽을 위에를 갖다가 약간 사선으로 비틀어갖고 요래 때려주십시오. 요래. 요것이 딱이요. 요것이 딱. 딱. 자, 딱. 또. 딱. 그러면 덩궁 딱을 해볼까? 시작. 덩궁 딱. 요래 됐어. 다시 시작. 봉, 봉, 탁.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척이 있어. 그 네 가지 재료를 가지고 모든 장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덩궁 딱 척을 가지고 모든 장단을 다 만들어가요. 중물이 중중물이 뭘 것 없이 어메 안소니님 어서 와요. 어서 오셔. 그래갖고 이제 척이 있어. 척은 어떻게 하느냐. 왼손과 오른손을 또 한 번 같이 만나. 오른손과 왼손이 한번 같이 만나는 뒤 이번에는 요 덩을 치는 것이 아니라 요놈이 탁 올라가갖고 여기를 이 때려줘. 테두리 여기 자 이렇게 때려줘. 여기 척이야. 왼손과 오른손을 같이 자 다시 아 요렇게 해갖고 덩궁 딱 척 요걸 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장단이라는 음식을 만드는데 이제 그것을 덩궁 딱 척만 가지고는 안 돼. 섞어야 돼. 적재적소에. 덩궁 딱궁 딱딱궁궁 척궁궁궁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에 요놈을 가지고 시작을 알리는 덩을 치고 그다음에 궁을 치고 그다음에 딱 요를 치고 그다음에 궁까지 이렇게 쳐. 다 외박으로 하나씩만 치는 거예요. 여기는. 덩궁 딱궁을 이렇게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시작. 덩궁 딱궁 다시 시작. 덩궁 딱궁 아주 좋아. 유연하네. 참말로 그냥 금방 하시는구만. 시작. 덩궁 딱궁 굿. 자 이제 최 사님도 잘 되는 맛. 시작. 덩궁 딱궁 좋아. 시작. 동궁 딱 궁 굿 한 번 더 시작. 동궁 딱 궁 자 요렇게 말한 게 심심해요. 자꾸 왼손 오른손 이렇게 한 박스 반 친 게
그렇게만 하면 그랬는데 천하의 열두복을 만약 이렇게 맞히면 얼마나 편하겠어. 따궁따궁따궁따궁따궁 이렇게 해서 열두박을 쳐도 돼야. 그렇게 쳐도 열두박은 열두박이야. 아 근데 세상 쳐지 재미없지. 동궁따궁따궁따궁따궁따궁 이렇게 치면은 참 루즈하고 뭔 긴장이요. 어? 진짜 뭐 머리도 없고 멋도 없잖아. 그리고 덕만 김도 이렇게 치고 재미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외박으로만 치다가 안 되겠어. 이제 뭐 겹으로 쳐야 쓰겠어. 그게 여러분 오른쪽으로 두 번 딱딱 이렇게 두 번 치고 그 다음에 또 쿵쿵 이렇게 쳐. 엄마를 알겠죠? 딱딱쿵쿵 시작. 딱딱 쿵쿵 이게 5, 6, 7, 8이요. 5, 6, 7, 8 이렇게 됐어. 시작. 딱딱 쿵쿵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거기까지 가면 거기가 3분의 2 지점을 다 간 거요. 저기 뭐야 중머리를 어? 사, 저기 뭐야 뭐라 그래요? 어, 아무튼 12방으로 볼 때 12방으로 볼 때 앞에 어? 3분의 1 3분의 2는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박자만 치면은 딱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 보셔요. 이제 덩궁 딱궁 딱딱 궁궁 이거예요. 시작. 동궁 딱궁 딱딱 궁궁 요리 됐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고 좀 되고 본 게 오른손 왼손을 한번 합쳐보고 싶네. 이? 맨날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친 게 재미없어. 딱딱하고 이제 복으로 쳐도 겹으로 쳐도 재미없어. 이제는 한번 같이 한번 쳐줄 필요가 있어.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에는 왼손 오른손 합으로 쳐 치고서는 그 다음에는 궁 풀어주니까 궁궁궁이요. 시작 척 시작 척 궁궁궁. 그리고 왜 궁궁궁을 이렇게 찍었어? 다음에 덩을 위해서 이 북을 충분히 이렇게 북채를 내리고 우아하게 폼을 갖고 하는 그거를 벌어주려고 궁궁궁을 세 번 치는 거예요. 이걸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치다가는 언제 이놈 폼을 이쁘게 잡겠어. 그냥 허겁지겁 허겁지겁 이렇게 치면 안 되니까 척 궁 이렇게 모양이 나오잖아요. 시작! 톡!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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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시작! 톡!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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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 통을 외쳐? 그 다음 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어? 그 다음 장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중물이 열두 박만 갖고 노래 안 끝도 못이요. 열두 박 한 장단으로 뭔 노래를 하겠어? 제일 짧은 것이, 그것이 뭐냐, 저, 네 장단짜리인가? 뭐 여섯 장단짜리? 여덟 장단! 여덟 장단은 가 최소 짧은 노래도 다 몇십 장단 써 가야 돼. 그러니까는 그것을 반복해야 되는 게 모양을 갖춰야 돼. 다시 시작! 이제 합부터 시작! 쿵쿵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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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친다! 쿵쿵쿵 쿵쿵쿵 쿵쿵
보셔야 돼. 요 청청님 보시고. 허이 잘한다. 이거 쉽지 않아. 이거 하면서 집중하면서 요게 이 입 떨어지는 것이 5년 북방에서 굴렀네. 몇 년 해도 이놈의 허이하고 척이 안 나와. 허우고 척이 안 나와. 예, 네, 북방에서 굴렀는데도 북방에서 이리 지도 북치고 남 북칠 때 굴러다니면서 듣고 해도 이놈의 허하고 허이 으이 요것이 안 나와. 그 다음에 좋다 얼씨구 이런 것이 안 나오는 거야. 암은 왜냐면 첫째는 부끄러워. 어디 군역세에 넣어야지 이거 잘못 넣어갖고 저희 막 눈치 먹으면 어떡하나 이런 거. 그래갖고 못 이어. 그것도 빗살이 안 터. 이것을 첫번이 얼굴이 이제 화끈거리지. 자꾸 붙으면 나중에는 철판 딱 깔아가 암상 안 해. 그리고 나 흥도 나고 막 얼씨구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심심해서 못 견뎌. 내가 이 심심한 것을 어떻게 견뎌? 오냐? 내가 이 저 취임새로다가 내가 심심한 것을 내가 다 쫓아주마. 허구는 막 해야요. 그러면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분이 저기 소리하는 사람은 소리하고 북치는 사람 북치고 취임새는 죽기 살기로 그냥 이것을 해야요. 취임새를 그래야 그냥 그 지루함을 넘길 수가 있어. 소리가 마냥 몇 시간 들으려면 그것이 마냥 좋기만 한 것이 아니야. 어느 정도 가면 졸리기도요. 그럼 스스로 그 졸음을 쫓아내려면은 이거 취임새 부지런히 안 하다간 잠자버려. 아 진짜 잠자버려요. 아 그런 게로 어떤 제 지인이 아주 친한 지인이